전체 공장인데 고개 놓여져.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쏟아져 나온 어떤 이런 요구, 이런 요구가 이제 있으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거는 혼란스러운데? 지금 북한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너도 나도 지금 막 들고 나와? 이건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정치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정치 군인이 바로 박정희 소장입니다. 박정희 소장. 자, 이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정치 군인들이 이 혼란, 그들의 어떤 그 개념이죠. 이건 혼란이다라고 규정한 거예요. 원래 민주주의는 여러분들 시끄러운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 정치군인들은 이 상황을 혼란하다고 이제 판단한 거예요. 결국 그 정치군인들,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정치군인들이 들고 일어났던 것이 바로 1960년도 5.16 군사 정변이 벌어지고 있더라. 아, 라는 것이죠. 5.16 군사 정변은 이제 1961년입니다. 5.16 군사 정변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정치 군인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비상사태잖아요. 지금 군사 정변이니까 지금 비정상적 상황이 지금 나타난 거지. 이러면서 그 상황을 추스르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회의 기구가 바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겁니다. 뭐 고려시대 때그 최씨 무신정권하에서도 그 최고 권력 기구 만들잖아요. 교정도감이라는 거 만들잖아요. 그죠?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서 모든 것들을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러면서 결국 장면 정부가 무너져요. 장면 정부 무너집니다. 4.19혁명의 결과 만들었던 장면 정부 무너진 거야. 그리고 개헌을 합니다. 이게 바로 5차 개헌입니다. 5차 개헌. 5차 개헌의 핵심 뭐냐면 다시 노노노노 의원내각제는 우리랑 안 맞아. 우리 스타일 아니야. 다시 대통령 직선제 가세요. 양원제 안 맞아. 우리 안 맞아. 단원제 가세요. 네, 상원 의원. 지금도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여러 당들이 다당제였던 그 모습들은 있지만 상원 의원 그런 개념 없죠. 이거 단원제라고 해요. 다시 단원제. 네, 대통령 직선제와 단원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 시스템을 다시 바꾸는 게 바로 5차 개헌입니다. 5차 개헌. 자, 이 5차 개헌에 의해서 박정희 정부가 출범하게 된 것이지요. 박정희 정부는 사실 이게 비정상적 방법에 의해서 결국은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박정희 정부가 내걸었던 명분은 뭐냐면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지금 출발이 좀 이렇게 군사정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어떤 그런 모습들은 있지만 우리가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 살게 해주려면 뭐가 필요해?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돈이 있어야 뭘할거 아니야. 그래서 이 박정희 정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드머니. 뭔가 좀뭘 하려면 뭐 기본적인 돈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확보를 하냐면 일본과의 수교를 하면서 그 시드머니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우리 군인들이 정말 목숨 내걸고 싸운 그 목, 피값이 피값. 그 피값으로 또 시드머니를 또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이제 일본과 수교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사과를 안 해. 일본이 사과를 안 해. 자, 지금 일제 35년 동안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그들이 식민지에 대해서 사과도 하지 않고 우리랑 수교를 한다고? 그냥 돈 받고 끝내라고? 이건 너무 굴욕적인 거지. 그돈몇푼 받고 일제 35년 그들의 사과도 받지 않고 그들과 다시 손을 잡는다고?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4.19혁명 때도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학생들이 어마어마한 시위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이걸 이제 64년도에 6.3 시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했으면 계엄령까지 떨어지겠습니까? 자, 이러면서 한일 수교 반대 이 시위가 6.3 시위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나왔던 구호가 이제 민족적 민주주의의 장례식 뭐 이런 어떤 그 단어도 나와요.
사실은 5.16 군사정변 박정희에 대해서 나름 지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앞에 있는 이 정부들이 뭐 워낙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예. 그래서 정말 그 민족이 중심이나 하는 민주주의를 한번 만들어 볼수 있는 그 기회가 아닌가? 뭐 이렇게 어떤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딱 일본의 사과 없이 이렇게 수교하는 모습을 보고 아, 아니구나. 아. 민족적 민주주의 박정희와 같은 정치 군인에게 걸었던 그 기대를 거둬들이는 거예요. 장례식. 아,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러면서 엄청난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진압을 하고 한일 수교를 진행을 합니다. 김종필 그 책임자가 이제 김종필 일본에서는 오이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가지고 한일 수교를 이뤄내고 있다. 이 김종필 오이라 그 수교 과정 속에서 그 메모에 보면요 독도 문제가 나와요. 독도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이거 골치 아픈데 그냥 폭파시켜 버리자. 이런 얘기 나올 정도. 우와. 아니 정말 그냥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여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진영 정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경제 성장이었거든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경제 성장한다. 돈이 있어야 된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걸로도 이제 부족하니까 이제 베트남 파병. 브라운 각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도움을 주겠다.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보상을 좀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돈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확보가 되면서 경부 고속국도도 이 비용으로 이제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땅의 이 동맹 물류가 돌게 되는 거죠. 예. 이 돈이 없었으면 경제 성장이 사실 가능했을까라는 생각.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 이렇게 지금 일본에 사과 없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수교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확보하지 않았으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또 질문을 던지면 또 이게 고개 갸웃대가 양날의 검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을 확보를 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이 당시에 박정희 정부는 지지를 받습니다. 경제성장이 지금 60년대 지금 60년대 60년 경제성장이 쭉쭉쭉쭉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지를 받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1968년도입니다. 이게 지금 68년도. 1968년도는 정말 우와, 이 아마 북한과 어마어마한 이 대결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1968년 121 사태. 이걸 121 사태라고 하는데요. 대박. 북한에서 김신조를 중심으로 한 무장 공비들이 김신조가 그때 잡혀갖고 이제 그런 얘기 하자. 너왜 왔니? 했더니 박정희 목을 따러 왔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장 공비들이 청와대 고위까지 거의 비상까지 내려왔어요. 세상에나. 1월 21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야, 이건 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틀 뒤또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미국 배입니다. 이 푸에블로호가 동해상에서 북한에 납치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때 미국하고요, 북한하고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당시 베트남 전쟁에 이제 빠져 있다 보니까 여기서 또 전쟁을 펼치기는 좀 힘들었던 거야. 예, 결국 이제 미국이 사과하는 선으로 일단 마무리는 돼요. 그래서 미국 선원들은 돌려주고 대신 이 푸에블로는 북한이 가져갑니다. 지금도 이 대동강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푸에블로. 어쨌건 이 일촉즉발의 긴장. 게다가 몇달 뒤. 야, 이제는 울진에서 100명 넘는 이 무장공비들이 떼로 들어와요. 떼로. 난리도 아니야. 지금 68년도는 정말 남북관계가 가장 긴장관계로 빠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이때 막 그냥 집회가 무찌르자 공산당 무찌르자 김일성 막 그냥 연일 열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69년도 지금 이
5.16 군사정변으로 지금 박정희 정부가 들어섰고 그 과정 속에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한번더 됩니다. 두번다 되는 거예요. 두번다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그만두면 되지? 약속했잖아, 제발, 플리즈. 난 정말. 근데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경제성장을 했으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또 이러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이게 바로 69년도에 있던 삼선 개헌안이라는 겁니다. 삼선. 원래 이제 딱두번 하면 끝나는 건데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게 삼선 개헌안이죠. 결국 이 삼선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때 이제 붙었던 게 이제 박정희 대 김대중이에요. 김대중. 근데 여기서 박정희가 압도적으로 이기질 못해요. 이기긴 이기는데 표차가 별로 안 나. 이때 이제 박정희 정부로서는 굉장히 실망을 했죠.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경제성장을 좀 이뤄놨는데 압도적인 지지가 있을 줄 알았더니 표차가 별로 안 나. 이렇게 되면서 이 박정희 정부는 나름대로 뭔가 새로운 방법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70년대 터집니다. 바로 1972년이었죠. 70년도. 당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72년도에. 뭔가 했더니 남과 북이 통일한대. 통일 원칙이 있대. 자주적, 평화적, 민족 대단결에 의해서 통일한대. 뭐야? 아니, 지금 국민들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알죠? 뭐 찌르자, 공산당, 뭐 찌르자, 김일성. 저도 사실, 저는 이제 70년대 태어나서 쭉 반공교육 받고 살았는데, 저는 북한 사람들은 다 늑대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 북한 김일성은 저 돼지인 줄 알아, 돼지. 아, 진심으로 나 그렇게 믿고 살았다니까요. 왜냐면 포스터마다 다 그런 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북한에는 늑대들이 저기 뭐냐,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초등학교 때. 진짜로. 분위기 그랬다니까요. 근데 갑자기 통일한대. 이건 또 무슨 뒤통수야? 이7.4 남북 공동성명. 당시 그 실세 중에 실세였던 이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청산가리 두화를 가지고 왔다 그러죠. 김일성을 만날 때 혹시 자기가 잡히거나 고문받으면 청산가리 두화를 깨물고 죽으려고. 예, 그 정도로 아주 그 손에 땀을 쥐는 그 긴박한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결국 김일성과 만나가지고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정말 쇼킹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7.4 남북 공동성명 7월 달에 이걸 발표하고 10월 달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뭐냐면 또 개헌을 하겠다는 거예요. 7차 개헌. 그 개헌이 바로 그 유명한 유신헌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 유신헌법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가 북한에 의해서 적화 통일될 수도 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돼. 지금은 비상시국이야.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비상 상황을 우리는 운영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지금은 비상 상황이니까 대통령한테 힘 몰아주자. 이게 유신헌법의 내용이에요. 말은 이렇게 하는 거지.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독재 정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대통령한테 모든 힘을 밀어주는 말도 안 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정부를 만들어서 가겠다는 것이죠. 이게 유신헌법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에요? 7.4 남북 공동성명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유신헌법을 통해서 권력을 쭉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유신헌법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대통령 직선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아가지고 박수해서 99% 당선! 99%를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저희 북한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사회에서 99%가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걸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박정희가 있다는 얘기예요. 7.4 남북 공동선언 분위기 만들어놓고 지금 그 분위기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유신헌법이에요, 유신헌법. 자, 내용 볼게요. 자, 대통령 간선제, 대통령 임기 6년. 근데 6년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대통령이 저 체육관에서 이제부터는 체육관이에요. 이제부터는 체육관, 이제부터는 그 유명한 체육관 대통령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체육관에서 사람들 모아놓고요. 소위 그 통일 주체, 봐, 통일 나오잖아, 지금. 최소 남북 공동성명, 이 통일. 통일 주체 국민회의를 열어가지고, 근데 이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그 정부 그 지지 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박수치고 대통령 뽑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이 의미가 없어. 나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데 6년 뒤에 나 좋아하는 사람이 또 박수치면 되는 거 아니야. 99%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종신가능토록 만들었던 유신체제를 만드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대통령에 심어줍니다. 대통령은요, 국회를 해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실질적으로 임명할 수도 있어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 잠시만. 이게 무슨 말이야?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 아니야? 근데 행정부의 수반이 입법부의 의원들을 뽑는다고? 말이 안 되잖아, 이러면. 이러면 상권 분립이 깨지는 거 아니야? 네. 유신은 그렇게 깨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또 자신들의 여당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집권 여당은 계속 거의 이런 시스템이면 거의 종신토록 여당이에요. 대통령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지. 집권 여당 거의 안 바뀌지. 이러면 견제 세력이 없는 거죠. 당연히 반대하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민주주의, 이건 이제 저 이렇게 대통령에 의해서 뽑힌 그 의원들을 정우회, 유신 정우회 의원들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하니 반대하겠죠. 반대하면 긴급조치권이 발동돼요. 긴급조치권은 뭐냐면요, 헌법이 정지되는 걸 의미합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 헌법이 정지된다는 게 말이 돼? 헌법은 최상위법인데 어떻게 이게 정지돼? 긴급조치권이 발동되면 헌법을 정지시켜요. 영장 없이 사람을 잡아들일 수도 있고요. 그냥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고요. 완전 인권 유린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유신체제입니다. 완전 비상식적인 헌법이 이 7차 개헌 유신헌법이더라. 유신헌법이 나오게 된 그 배경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그 배경 속에서. 근데 여러분 이거요, 되게 웃긴다? 북한의 김일성도 똑같이 한다? 유신헌법 우리 이게 공포할 때 그때 북한도 똑같이 사회주의 헌법을 통해 가지고 김일성한테 권력 다 몰아줘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지금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똑같은 독재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70년대 겨울 공화국이 시작이 된 것이죠. 장발, 남자들은 머리를 기를 수가 없습니다. 네, 머리가 기른 장발족들은요, 길거리에서 군인들한테, 경찰들한테 잡혀가지고 길거리에서 머리를 잘라요. 예,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길거리에다 세워놔요. 저는 장발족입니다. 그리고 여성들 미니스커트, 아가씨 일로 와봐 하고요. 남자 경찰이 자로 무릎 속에다가 자를 집어넣어요. 무릎에서 그 치마까지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 재려고. 생각해봐. 남자 경찰이 자를 여자 치마 속에 집어넣는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때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어떤 그 인권 감수성의 차원에서 보면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마구마구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대학교에서 달라라라라라 세 명에서 기타 치죠? 그러면 이제 와요. 잡아가요. 왜 기타 쳤냐고. 네? 와 이런 모이면 안 되는 거야. 모이면 또 이 정부 비판한다고 막 그런 얘기 이제 한다는 얘기죠.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런 일들이 70년대 제4공화국 겨울공화국에서
보여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휴, 당연히 이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언론인들이 앞서서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이 동아일보에서 비판적 기사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네, 그 공간을 다 지워버립니다. 정부 비판 기사는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제강점기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얀 여백으로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비판 기사 실은 그 신문에 광고를 주지 말라 그래요. 정부에서. 이 신문사 언론사가 또 이 광고를 갖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광고란 있잖아요. 신문에. 그죠? 광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한 비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어 있는 공간을 채워 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그 시대를 살았던 아무개들. 동아일보를 지지합니다. 유신 체제를 반대합니다. 어느 분식집 아무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빈 공간을 채워내는 또 아주 감동적인 민주주의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민청학년 사건,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또 이제 시위하면서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또 빨갱이 사건과 연결해 버리는 거예요. 인혁당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인혁당 사건도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보세요. 딱 인민혁명당 사건. 느낌이 들어도 지금 뭔가 좀 쎄하죠. 지금 그죠? 이런 식으로 학생들 운동을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모습으로 북한에서 내놓은 간첩들 엮어가지고 지금 넘겨버리는 것이죠. 특히 이 인혁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데 사형 선고 내려지자마자 바로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예. 사법사상 암흑의 날. 국제적으로 사법사상 암흑의 날. 사형 선고 내려지자마자 바로 사형이 집행되면서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이게 규정된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었죠. 1976년도에 바로 이런 어떤 독재체제에 대한 저항으로서 3.1민주구국선언이 나오면서 끊임없이 저항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그 과정에서 YH 무역사건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 그 여성 노동자들이 YH 회사가 어떤 곳이냐면 가발 회사예요. 가발 회사인데 갑자기 문을 닫아요. 예, 문을 닫게 되면서 이 갈 데가 없는 거야. 이 여성 노동자들은 그때 10대 여성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걸로 생계 유지해야 되고 집안의 어른들, 아버지, 어머니 약값해야 되고 동생들 학교 보내야 되고 그런 역할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야. 당시 여성들은 또 교육 잘 안 시켰거든. 그러니까 일선에 나가가지고 돈 버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문을 닫아버린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야당 당사에 들어와요. 야당 당사에 들어오는데 이 야당 당사에 공권력이 들어옵니다. 해산시키려고. 이런 분위기 여러분 보이잖아요. 그죠? 공무원이 들어와요. 그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가 떨어져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때 당시 야당 총재를 야당을 이끌고 있던 이 김영삼 총재가 외신 기자들을 불러놓고 이 박정희를 신랄하게 비판해요. 도대체 외국은 뭐 하는 거냐? 이런 독재 말도 안 되는 이런 독재 시스템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왜 이 정부를 그냥 냅두냐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러자 박정희 정부는 외신 기자들에게 국가 원수를 모독했다라고 해서 국회의원에서 제명을 시켜버려요. 김영삼을. 야, 거의 뭐 막합합니다 지금. 그죠?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건 아니지라고 해서 부산 마산의 대학생들이 다시 들고 일어납니다. 이걸 부마항쟁이라 그래요. 1979년 부마항쟁. 부산 마산. 크, 감동적이죠, 여러분들. 이 도서관에서 학생들 몇 명이서 우리의 여동생들이, 우리의 여동생들이 YH 무역사 때 얘기하는 우리의 여동생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민주주의가 말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광장으로 나갑시다. 라고 하면서 그 몇 명의 외침이 교문을 나갈 때는 정말 수백 수천 명이 형성되면서 바로 이 박정희 유신 체제에 대한 본격적 저항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뭐 79년, 1979년도 이 전국이 다 지금 막 박정희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막 들끓고 있어요. 거기에 중심이 부산과 마산이었던 거예요. 이때 이 부산과 마산 이 항쟁을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이거 좀 심각하다. 이거 이런 식으로 그냥 강압적 방법으로 몰았다가는 이거 정권 끝난다. 아, 뭔가 좀 우리가 이 필요한 유화책이 필요하다라고 좀 유화책을 좀 제시한 쪽이었고, 당시 그 차지철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의 측근 차지철은 각하 걱정 마십시오. 탱크로 밀어버리겠습니다. 5.19 군사 때 같이 했던 행동 대장이 차지철이거든요. 이러면서 김재규와 차지철이 대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정희의 오른팔과 왼팔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김재규가 차지철과 박정희 대통령에게 총을 쏩니다. 이게 바로 1979년 10월 26일 12.6 사태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18년간 이어졌던 60년대, 70년대 18년간 이어졌던 박정희 체제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